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희숙 씨가 꼭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. 바로 남편의 잠자리인데요. 혹여나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습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.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신한 내조자 희숙 씨. 그녀의 특급 내조를 받는 그 복 많은 남편이 누군고 하니? 아우, 시원하다. 시원해. 이 남자, 태정 씨입니다. 근데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? 습도 온도는 늘 하던 대로 맞춰놨어요. 그리고 당신 약주하셨으니까 밤에 목마르실 거예요. 옆에 두고 갈 테니까 드세요. 알았어. 나와봐. 네. 그럼 편히 쉬세요. 가만히 보니 이 부부 좀 이상하죠? 남편의 잠자리를 정성껏 챙기고 희숙 씨가 향한 곳은 작은 골방인데요. 사실 희숙 씨는 남편에게 방해가 될까 이곳에서 따로 잠을 자는데 오늘 안 오잖아. 지금도 희숙 씨는 야심한 밤에 누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 오려나 보네. 아무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는 모양인데요. 그런데 이때 여보, 내 방으로 와. 아,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던 이유가 남편 태정 씨 때문이었군요. 사실 이 부부는 남편이 원할 때만 동침이 허락되는 사이입니다. 남편의 일방적 요구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는 아내 희숙 씨. 그렇게 부부의 뜨거운 밤이 시작되나 했더니 태정 씨 갑자기 무슨 일이랍니까? 야,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.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다간 기 다 빨려서 먼저 죽을 것 같아. 여보, 괜찮아요? 아무래도 내일 일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. 오늘은 그만 나가봐. 알았어요.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?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태정 씨.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아내. 이 부부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퇴근 시간을 5분 남겨둔 한 사무실. 이 시간만 되면 여직원들의 손가락이 바빠지는데요. 야, 나 엄청 배고픈데 저녁이나 먹고 갈까? 좋지, 좋지. 오늘 보쌈 어떠냐? 거기에 소주 한 잔? 말만 들어도 군침 돈다. 난 무조건 콜. 정시가 되자 칼같이 퇴근 시간을 알리는 남자. 자, 퇴근들 합시다. 대우장님. 왜? 저녁이라도 먹을까? 소울. 어쩜 이렇게 우리 밤을 깨뜨려 보세요? 아니, 우리 직원들 마음을 잘 알지. 가만있어 봐. 그럼 뭘 먹으러 갈까? 아, 우리 영명미 씨 좋아하는 보쌈 먹으러 갈까? 자자, 빨리 가자고. 어? 네, 좋아요. 자, 오늘 보쌈 장사하러 가자고. 네, 네. 가자. 매너 좋고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난 태정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인기 만점 상사인데요. 자, 잘 모아주세요. 자, 위하여. 그렇다 보니 회사 직원들의 친목 모임에도 늘 섭외 대상 1순위입니다. 팀장님, 이거 드셔보세요. 어? 아, 역시 우리 영명미 씨가 최고야. 어? 별 말씀을요. 팀장님, 저희 식사 마치고 2차 노래방 어때요? 노래방? 좋지. 잘 나가는 남편 뒤에는 좋은 아내가 있다고 하지요. 그 시각 아내 희숙 씨는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태정 씨가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지 아직 모르는 걸까요? 따끈한 밥상을 차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두 시간째. 밥과 국이 다 식었지만은 밥상 주인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. 엄마, 벌써 9시야. 두 시간이나 지났어. 벌써 그렇게 됐나? 오늘은 저녁 드시고 오실 건가 보다. 먹자, 효진아. 이럴 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좀 좋아? 바쁘니까 그러시지. 어서 먹어.
먹지 않아도 남편의 밥상을 늘 챙기는 일, 기숙 씨에겐 꽤 익숙한 일인가 봅니다. 다음 날 아침, 출근 준비로 바쁜 태정 씨. 근데 집안에서의 태정 씨는 회사에서의 다정한 모습과는 영 딴판인데요. 그런 남편의 무뚝뚝한 태도에도 아랑곳 않고 오늘도 묵묵히 남편 내조에 충실한 희숙 씨입니다. 다녀올게. 네, 다녀오세요. 하지만 내조의 여왕 희숙 씨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으니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그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남편의 출근을 확인한 후 외출 준비를 하는 희숙 씨.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가길래 이렇게 서두른 걸까요? 아이고, 이게 무슨 낯뜨거운 소리입니까? 뭔가 분위기가 야릇한데요? 괜찮으세요? 희숙 씨가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군요. 어때요? 좀 시원하세요? 좋아. 아, 최고. 아, 최고. 다 끝났어. 오늘도 고생 많았어, 언니. 언니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어서 너무 좋다. 자. 근데 돈이 좀 모자르다? 현금이 부족해서 그래.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따가 입금해줄게. 왜 이래? 나 통장거래 안 하는 거 몰라? 알았어. 그럼 다음에 올 때 줄게. 응? 조심히 가. 사장님, 여기 앞에 개업한 헬스장인데요. 한번 오세요. 여기가 어딘데요? 여기 사거리 나오면 바로 앞이에요. 꼭 오세요. 마사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장님! 이젠 전단지까지 돌리는 희숙 씨.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희숙 씨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돈을 버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. 그게 올 시간이네.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을 둔 아내 X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.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가 하면 남편의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잠자리까지 피할 정도로 오로지 한없이 남편에게만 맞춰주는 아내였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일당을 현장에서 지급받는 등 이러한 아내의 아르바이트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. 희숙 씨의 깊은 한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무려 1,700만 원이 넘는 카드 대금. 희숙 씨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? 그간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 카드비 때문이었군요. 오늘도 연체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희숙 씨. 이때 울리는 전화 한 통. 잠시만요. 바로 딸 효진인데요. 효진아. 엄마, 언제 와?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. 엄마, 이것만 얼른 끝내고 갈게.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을 수 있겠어? 알겠어. 빨리 와야 돼. 불행은 예고도 없이 효진아. 찾아왔습니다. 효진아!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. 딸 효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. 어떻게? 효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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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어떻게? 야! 너 뭘 잘했다고 여기 앉아있어? 어? 우리 효진이! 너 때문에 죽었어! 그런데 남편 태정 씨는 효진이의 죽음을 아내 희숙 씨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. 태정 씨는 아내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걸까요? 그리고 딸 효진은 왜 갑자기 사망한 것일까요?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식음을 전폐한 희숙 씨.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. 그 비통함은
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요. 아, 이거 참 보는 사람이 안타깝습니다. 그런데 딸 효진이가 떠나고 한 달 후 희숙 씨에게 수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. 제 남편 통장인데요. 혹시 거래 내역 좀 알 수 없을까요? 아, 어쩌죠. 본인 이해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와이프인데 안 되나요? 죄송합니다. 난데없이 남편의 재산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. 희숙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?